Hi cookies, it's Guna time. I am creative director Guna. Please turn the CC for the subtitle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희 쿨키즈가 되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던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 댓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쿨라님 혹시 아나운서셨나요? 분위기도 그렇고 영상마다 이런 댓글 달리는 거 종종 본 것 같아요. 아, 이 댓글 진짜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 심지어 저를 TV에서 보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TV에 나오시는 분이죠? 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없고요. 아나운서였던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목소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발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만나는 분들도 뭔가 아나운서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형제자매 있으신가요? 있다면 형제자매와 있었던 썰 풀어주세요.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제 남동생은 가끔 브이로그에 출연도 많이 하죠. 안 왔어? 오니 짱 여기서 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짱 그럼 5분이 아까우니까 방에 들어갈래. 그럼 나 춤출 거야. 우리 짱 나 춤출 거야. 말이 됩니까? 5시인데? 지금 아니 신라면 저 끓일 그릇을 지금 얼마나 기다린 거야? 네가 못생겨갖고서는 늦게 가져오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볼 땐 100% 확신인데. 왜? 왜? 누나가 저기 로비에서 춤춰서 그런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로비에서 춤을 췄으니까 더 빨리 가져와야지. 여기 자면 안 돼. 여기 자면은 널 냅두고 올라갈 거야. 물? 침에 타서 뭐야? 제가 촬영할 때 촬영도 도와주고요. 남동생이랑 저는 이제 같이 다니면 커플로 오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둘이 너무 꽁냥꽁냥 다녀가지고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냥 누가 저희 보러 커플인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기분도 안 나쁘고 이제는. 그 저희는 현실남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현실남매라는 단어에 딱 반대적인 되게 이상적인 남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동생이 너무 귀엽거든요. 동생한테 막 동화책도 읽어주고 요리도 해주고 이러면서 자라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좀 약간 소녀소녀한 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사소한 거에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인데 제 동생이 이런 걸 알아서 누나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여행을 가서 되게 무거운 트렁크를 두 개를 누나가 들고 가면 힘드니까 자기가 뒷목까지 다 들고 엄청 높은 육교를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어느 날은 둘이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둘이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밤이었고 바람이 불고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커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짧은 치마 입고 있었는데 운동화 끈이 풀린 거예요. 동생한테 나 운동화 끈 좀 묶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한쪽 무릎을 꿇고 운동화 끈을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커플인 줄 알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기분 나쁘다고. 저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무슨 장면인지 되게 로맨틱한 장면인지 알 거 아니냐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쿨라님. 쿨라님 방탄 입덕식이는 언제인가요? 어떤 계기로 좋아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계기는 요 영상! 요 영상을 봐주시면은 제가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How did I fall in love with BTS? Let me tell you my story.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해왔습니다. 주로 뮤직하고 광고 쪽 작업을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돌분들과도 작업을 많이 해왔죠. 제가 방탄소년단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방탄소년단 윙스 앨범의 피땀 눈물 프로모션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그게 아이돌 이름 방탄소년단이라고? 두 번째로 들었을 때는 방시혁을 탄생시킨 소년단이라고 해서 방탄소년단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 맞아요? 야근인가? 또 야근만한 회사원들은 텔레비를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온다. 얘네가 누구래? 하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근데 저는 이제 디렉터였으니까 알아야겠죠? 처음 본 거는 불타오르네. 근데 이게 이 노래를 처음 들은 아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중독성이 엄청나요. 불타오르네.
다 오르네 하는 부분이랑 빠야 이 부분이 안 잊혀져요. 그리고서는 쩔어 뮤비를 찾아봤습니다. 일하다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쩔어 그게 딱 거기까지였어. 덕통사고를 당했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상이 깊어서 틈틈이 찾아봤죠. 뮤비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막 찾아보고. 근데 방탄소년단은 SNS에 너무 뭐가 많아. 뭐가 소속사에서 너무 이제 혜자스럽게 뭘 많이 내놔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용 방탄소년단 예능도 있고 뭐가 너무 많은 거야. 진짜 SNS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처럼 너무 뭐가 많아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있어. 나도 모르게 계속 찾아보게 돼. 그리고 이 7명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7명에서 오는 케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방탄소년단의 피땀눈물 프로모션 작업을 하다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그때부터 빠져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홀라님이 영상 찍으면서 가장 보람있던 때는 언젠가요? 저는 댓글 읽고 후기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좋았다는 글을 남겨주실 때 제일 보람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딱 많이 올리는 유튜버는 아닌데 후기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일 영상을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정도예요. 옛날부터 궁금했었는데 영어 왜 이렇게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셨나요? 유학? 아님 독학? 영어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요즘 아이돌들은 친구들에게 꿀팁 좀? 영어 잘하는 비결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외고를 나왔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전부 다 미국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교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훨씬 좋아요. 한국 사랑합니다. 지금도 1년에 일정 기간 정도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미국 말고도 다른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돌 분들에게 드리려는 영어 꿀팁은 일단 나가서 영어 외국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놀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한국에도 진짜 외국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 교환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외국 친구들과 막 이야기 많이 하고 많이 놀고 채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는 어떻게 드시는지요? 좋아하는 음식은 오이고요. 오이 못 먹는 분들 굉장히 많죠. 되게 신기하실 텐데 제가 오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댓국도 좋아하고 회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한때는 회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회를 꼭 먹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꼬치 진짜 좋아하고 양꼬치 중에서는 이제 카레 양꼬치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카레 양꼬치 하면은 역시 또 맥주 그리고 연태고량주, 위스키, 소주도 맛있는데 다 술이네. 맞아요, 저는 정말 술을 좋아하는데 근데 주량이 많지는 않아요. 주량 숙취가 너무 심해서 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라이브에서 다 같이 술 마셔요. 쿨키즈와 술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저랑 술 한잔 해주실 거죠? 영상 볼 때마다 스타일 좋으셔서 유심히 보는데요. 쇼핑 주로 어디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쇼핑은 천차만별인데요. 해외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서 많이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신체 사이즈를 엄마가 다 아시기 때문에 한국에 엄마가 계실 때 엄마가 약간 이형놀이 하듯이 딸 입히는 재미가 있으셔가지고 저를 보시고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를 많이 사다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입는 옷의 한 반 이상은 엄마 아빠가 사다 주셨기도 하네요. 진짜로 이 성인이 이렇게 아동복 시스템으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입는 옷 중에 저거는 좀 스타일이 파격적인데 독특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협찬 들어온 옷들도 있어요. 협찬은 여기 요 이메일 주소로 협찬 문의를 보내주세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이상형은 어떤 남자인가요? 뭔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지만 물어봅니다. 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제가 진짜 잘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상형은 청순한 남자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그거 그냥 잘생긴 남자잖아. 각보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긴 해요. 남자는 얼굴이죠. 근데 성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예쁜 남자? 전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강아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나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너무 예쁘다 예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만 볼 수 있어요. 꽁냥꽁냥의 꿈은 굉장히 멀리 있네요. 결혼은 언제? 한국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게 되면 말해줄게.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을 너무너무 강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좋은 분이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쿨키즈 분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변을 해봤습니다. 배고파.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저녁 시간인데 촬영하고 너무 배고파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스토리를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최애 소식과 해외 반응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은 쿨나랑 안녕!